안녕하십니까. 저는 단편 애니메이션 호모 에렉타투스의 김태우 감독입니다. 먼저 이렇게 애니마브리셀 한국 특별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드는 일과 피부에 그림을 새기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호모 에렉타투스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돌아간 사연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울림을 줍니다. 본 작품은 연출자가 군대에서 큰 화상을 입고 생사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애니메이션입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작품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타투는 점이 모여 선이 되고 그것이 형태가 됩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 프레임 위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점묘법처럼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입자의 밀도로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몽환적 분위기에 알맞는 스타일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호모 에렉 타투스는 직립한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에렉 투스와 타투라는 단어를 서로 결합한 것입니다. 이는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는 것으로 타투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뜻에 합성화됩니다. 화상의 트라우마를 피부 위의 예술인 타투로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작품을 보시는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와 가슴속에 따뜻하게 타투처럼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